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킷캣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시군요. 킷캣 미스터리인데 무슨 미스터리일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휴지, 종이 화장지 같은데 이렇게 핸드라이팅으로 뭘 써놨습니다. 노트를.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월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On October 31st, Kansas State University student Hunter Jobbins left his car for about 15 minutes and returned to find something missing, his KitKat bar. 자, 지난 10월 31일에 캔자스 주립대학의 학생인 헌터 조빈슨 군이 이 사람이 이제 15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약 15분 정도 차를 이제 자기 차를 놔두고 잠깐 갔다 온 거죠, 어제.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뭔가가 사라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자, 뭘 잃어버렸냐 봤더니 his 뭐 돈이나 지갑 이런 건 아니고 KitKat bar, 초콜릿 그 KitKat 아시죠?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In his place was a note written on a napkin. 근데 냅킨에 누군가가 이렇게 노트까지 써놓고 간 거죠. 그 대신 KitKat이 있던 자리에다가 자 이렇게 쓰여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앞서서 봤던 요거 내용이죠. I saw가 되겠죠. Saw KitKat in your cup holder. I love KitKats. So I checked your door and it was unlocked. 자, 제가요. 당신의 컵홀더에 있는 KitKat을 보았는데요.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을 이제 차 문이겠죠. 차 문을 확인해 봤더니 잠겨 있지 않았어요. So did not take anything other than the KitKat. 킷캣을 제외하고는 빼고는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초콜릿 바만 가져갔다는 거죠. I'm sorry and hungry.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요. 라고 도둑이 메모를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글쎄 양심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가져가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메모를 남기고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러는데 다른 건 손 안 댔고 킷캣만 가져갔다 라고 냅킨에다가 이제 쓴 것이죠. Jobbins uploaded a photo of the note on Twitter. 자, 항상 우리 SNS가 화제를 몰고 오죠.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이 사진을 갖다가 이제 올린 것이죠. 이 노트 남긴 이 냅킨에 쓰여진 노트를. And it's been shared and liked more than 500,000 times.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share 공유하고 like를 눌러준 이런 것이 50만 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50만 건 넘게. So when I came across it, I was kind of upset at first and wonder what happened to my KitKat. 처음에 이제 이 일에 맞닥뜨렸을 때, 이 일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처음에 좀 기분이 안 좋았겠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그쵸? 처음에. 그리고 아니 내 KitKat이 어떻게 됐지? 뭐 어디 갔지 내 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I realized how funny it was that it happened. 갑자기 이게 너무 좀 우스웠던 거죠. 그것도 냅킨에다 메시지까지 남기고. So my frustration turned into laughter, he said. 처음에 좌절감, 기분이 나빴다가 나중에는 이제 웃음을 터뜨리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바뀐 것이죠. Just a few days after the incident, 그 사고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 공유가 되고 한 거를 봤을 때 일종의 이 킷캣 초콜릿 회사에서는 광고 효과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The makers of the popular chocolate bar responded to Jobin's tweet by sending him 6,500 KitKats. 자, 그래서 이 아주 초콜릿 바 그거는 지금 킷캣을 얘기하겠죠? 이 초코바의 제조업체에서 회사에서 이 조빈슨 군의 트위터에 이제 반응을 답을 응답하야 그에게 6,500개의 킷캣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With enough treats to fill his entire car. 우리 아까 처음 사진에 보면은 차량 가득 그 킷캣이 들어있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모습 보셨죠? 그래서 차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의 킷캣을 받았어요. Jobbins was ecstatic and handed them out around campus. 그래서 happy의 아주 극도의 상태가 되겠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 킷캣가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캠퍼스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네요. I still don't know who took my candy bar. 자, 이 캔디 바가 바로 이제 일반적인 초콜릿 바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캔디 바를 내가 누가 가져갔는지, 초콜릿 바를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but I wish I did.
뭐 알았으면 뭐 좋았을 법하다는 거죠. I'd love to give him as many gigabars as he wanted. 근데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누구시죠? 그래서 이제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신 만큼 제가 한껏 나눠드릴 수 있을 텐데 5,500개를 받았으니까요. 라고 자빈스니, 자빈스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뭐 처음에는 하나 잃어버려서 좀 뭐 재밌기도 하고 해서 올렸는데 SNS를 통해서 회사에서 6,500개의 킷캣 바까지 얻었으니 어떻게 보면 되게 럭키한 사건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number one 보니까요. The teacher asked a question.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요. But the student. 자, 질문을 던졌어요. 물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respond가 되겠죠. 근데 학생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Number two, these bureaucratic delays have been causing us a lot of frustration. 그죠? 관료적인,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red tape이라고 하는데 관공서에서 이거 결제받고 이거 결제받고 여기는 저희가 담당이 아니니까 저기로 가고 이러한 지연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Number three, we just want to put that embarrassing, 자, 굉장히 창피스럽고 당황스러운 무엇을,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사고. 그냥, 너무 이 황당하고 정말 당황스럽고 창피스러운 이거를 얼른 빨리 이제 넘기고 싶다. 이거를 이제 뒤로 하고 나아가고 싶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embarrassing incident. 그죠. 우리가 사건이 되겠죠, incident는. accident는 사고가 되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Number four, he was blank when he heard he was going to be a father. 아빠가 된다는 소식이 어떨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거죠. Very, very happy라는 의미가 되겠죠? ecstatic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Number five, you just have to think that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항상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를 어떨까요? 깨달아야 할 거야 라는 거죠.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자, 오늘은 킷캣벌 하나를 잃어버려서 6,500개를 돌려받은 한 또 미국의 대학생에 대한 소식을 읽어보았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